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태한의 종자TV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립한경대학교 김태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동안 뭐 올해 그 연구년이시라고 해서 예. 그동안 제주도 계셨다며요. 예. 제주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예. 예. 주로 제주도에 있고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학교 일도 있고 아, 또 뭐 학회 가서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외국 애들 가고 그러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젊어서 외국 생활도 많이 했고 이제 아. 뭐 그래서 뭐 크게 뭐 가서 제가 막 외국에 가서 할 일보다 제주도에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아. 제주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뭐 저희 은사님처럼 부지런하지는 않아서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육지 그러니까 한반도 예. 예, 웬만한 산은 다 가봤어요. 예. 가서 뭐 그래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종자 받으러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제주도 가서 좀 종자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꿈만 못 받았어요. 제주도에서는 오. 제가 상주하면서 뭐 이렇게 씨를 받을 그 여건도 안 되고 아. 마침 또 이제 또 군입대학이다 보니까 군입기관하고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좀 더 좋아서 여건이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종자를 받으신 거예요? 씨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 목표는 씨 받으러 간 겁니다. 아, 그럼 언제부터 가 계신 거죠? 작년 9월 말부터 가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9월부터 가시면 9, 10, 11, 12, 1, 2, 3, 4, 5, 9개월인데 예, 예. 9개월 동안 씨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한 130종 정도 받았어요. 많이 받으신 건가요? 제주도는 이상하게 그 하여튼 육지하고 종자가 있는 종자가 맺혀서 성숙하는 기간도 조금 늦거나 또는 일찍 종자를 아, 예, 다릅니다. 예, 식생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셨다고 종자를 그 자리에서 막 받는 게 아니고 예, 예. 종자 받을 시기 작물별로 종자 받을 시기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좀 받으시고 좀 받으시고 아니 교수님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안 봅니까? 등산을 혼자 등산 온 것도 아니고 풀숲에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아, 저 양반 볼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제주도에 예. 이제 뭐 올레길 또 한라산 둘레길 예. 뭐 이렇게 아주 이제 길들이 많은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희는 항상 배낭에 봉투를 갖고 다니게 돼요. 언제 씨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직업병이죠. 봉투. 예,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땁니다. 따면은 이제 관광객들 같아요. 지나가면서 올레길 걷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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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유, 예를 들면 뭐 이거 털몸인데 이거는 독성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씨를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이뻐서 보고 있어요. 아, 아 그럼 물어보는데 대답을 다 해주면 설명 일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제 놀러 왔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직업병이라서 교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진대화를 하면 안 되죠. 물어보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서 뭐 그래도 뭐 라틴어를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예 그냥 이뻐서 따고 있습니다. 무슨 냐고 물어봐요 또 그럼 해국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알려주죠. 그러면 그 씨를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씨를 막 받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건 되는데요. 식이종이나 멸종위기종 이런 걸. 아 처벌받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국립대학 교수고 국립대학교 교수시고 예. 또 국가기관하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겠다 해서 프로젝트로 가서 채취하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저도 그거 허락받지 않은 거 가서 따면 안 돼요. 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저는 이제 허가받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함부로 따면 안 되고요. 웬만한 식물은 근데 따셔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희귀식물 이런 거예요. 저희는 희귀식물이고 멸종위기종이 뭔지 모르니까 예, 예. 그냥 올레길 걸으실 요새 뭐 제주도 사람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요. 엄청 많더라고요.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일상화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많은데 제주도 가시는 분들 또
우리 그 삼천리 방방곡곡에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풀 한국이라도 먹지 말고 따지 말고 예, 예. 먹지 말고 예, 예. 예, 그게 특히 제주도는 그런 아주 멸종위기종들이 많아요. 아, 제주도에 멸종위기종이 많습니까? 예, 꽤 많습니다. 그 제주도의 희귀한 식물 멸종위기종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요즘? 아주 대표적인 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상나무. 아, 구상나무.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예. 구상나무는 이건 세계 자연 보존 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멸종 위기 생물 중입니다. 아, 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이게 이제 한라산 꼭대기에서 자라거든요. 아, 저기 한라산은 지리산 꼭대기에서도 자랐었는데 거의 다 멸종했어요. 지리산, 더주산에서도 좀 있었고 백두산 일대에서도 자란다고 했는데. 뭐 제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한라산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이게 참 안타깝네요. 저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전나무 있잖아요. 예. 이거 서양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저 나무가 베스트입니다. 최고로 치는 수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우리 늘 제가 그냥 그 일본 학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스러운 얘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보면 학명이 아비에스 저기잖아요 코리아나 있잖아요. 예. 그 한국 이 코리아나를 붙였어요. 예예. 야 이 시절에 한국 이름 찾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윌슨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근데 이 양반은 희한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석사를 했어요. 석사 이게 분비나무하고 다른 종류라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명명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그래도 붙인 게 예. 나카이하고는 다르게 네. 저 식물을 원래 1907년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예예. 이제 한일합방 전이죠. 바로 직전이죠. 대한제국 그런 시절에.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위르뱅 뭐냐, 위르뱅 폴이라는 불란서 신부가 1907년에 이거 채취를 해가지고 분비나무인 줄 알고 이것을 하버드 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표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1909년에도 에밀 타케라는 그 신부가, 불란서 신부가 이걸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이제 아놀드 식물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식물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구상나무 샘플을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놀드 식물원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를 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 이분이 제주도로 오신 건 아니고 저걸 기증받으신 거네. 아니, 기증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본하고 여기를 이제 다니면서 다니다가 한국 거를 이제 채취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 이미 도서관에 있네 이게 1907년하고 기증을 받았으니까 불란서 신부들이 기증을 해놨어.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거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 했으면 아마 저게 뭐 야포니카나 뭐 이렇게 됐겠죠. 여하튼 근데 이제 코리아나 이거 한국에서 대한제국 때 발견된 식물이라는 거를 기록을 해놔서 그래도 다행히 한국에서 분기나무가 아니고 구상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등록을 시켜준 거죠. 예. 저것도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멸종위기종에 있다. 아 대표적입니다. 저 한라산 꼭대기 1500m 정도에 가면요 말라 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큰일이네.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서 뭐 조직 배양도 하고 뭐 종자 받아서 대량 번식시키는 뭐 이런 일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이때 도둑질 당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이때 도둑질 종자를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예. 자기들이 품종 개를 개발했어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팔아먹고 있어요. 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구상나무가요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또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주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사실은 한라산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부산나무 군락지거든요. 아. 그 군락지가 이제 점점 이제 말라 죽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았던 종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힘없고 이런 시절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로 팔리고 아주 관계 제주도산이네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원산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의 구상나무 군락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예. 군락지고 예, 예. 외국 사람들이 당시에 씨를 받아서 품종 개량을 해서 지금 팔고 있다. 네, 아마 거의 유명한 종묘회사들은 다 갖고 있을까. 아이고, 이거 따끔네. 어떤 보고서 보니까 산림청인가 어디 보고서 보니까 98개 품목이 있다고 그러는데 품종이. 예. 여기서 제주도에서 나온 거네. 제주도에서 다 훔쳐간 거죠. 예, 예. 이게 종자 산업이 예, 예. 100년을 준비해도 뭐 저기 이르지 않은 뭐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뺏기면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섬계 야광나무. 예예. 예. 이건 예. 이제 밤에 반짝반짝 빛나요. 아 교수님 근데 이게 학명에 낙가위가 붙어 있네요, 이것도. 예, 낙가위가 이제. 아니, 낙가위가 울릉도 식물들 이름 다 훔쳐간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까지 와서. 이게 이제. 아, 이분이. 예, 부지런하긴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니, 제주도에도 낙가위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유 곳곳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일본 식 이름 주로 이제 섬하고 관련된 것만 낙가위 정리해서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요 낙가위가 우리나라 식물 이름 붙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별도 시간에 따로 아예 낙가위 특집을 하죠. 아예. 아니 근데 왜 야광나무예요? 섬 계약은... 밤에 빛납니다. 밤에 반짝반짝. 밤에 빛이 난다고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밤에 빛이 납니까? 식물인데. 이게 이제 조금 반사되는 이런 달빛에 이런 거 왁스층 같은 게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바짝바짝 이렇게 예. 어, 그러면 이거 저 밤에 관상수로도 좋겠네요. 빛이 예, 예, 예. 관상. 이게 이제 저 낙가위가 나오니까 드릴 말씀인데 우리나라 풀에다가는 저 전부 다 저 개자를 많이 붙여놨어요. 에이. 하여튼 개 이게 저기 개 특집을 다음에 따로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 개자 붙은 거. 그게 원래 이 섬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아니고 일본 말로 이제 개를 붙여놓으니까. 아, 그리고 우리도 예, 또 예. 그렇게 부르고. 예, 예.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또 그냥 그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식물 이름을 먼저 선점을 해버리니까 아, 멸종위기 1급이네요 또. 예, 나리도 있잖아요. 예. 개나리는 또. 아 그렇죠, 개나리. 우리나라 그 이쁜 개나리를 왜 개자를 붙여서 그렇게 했는지 그 개 특집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네네. 예, 예, 예. 다음은 이것도 개자가 붙었네. 예, 개 가시나무. 그냥 가시나무면 얼마나 이쁘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참나무 속 식물이거든요. 예, 이것도 멸종위기 중이다. 흑에루쿠스. 예, 예. 개가시나무. 예. 이건 2급이네요. 예, 예. 이제 멸종위기 중 2급입니다. 이거 종자 따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 구상나무나 그 섬계야광나무나 개가시나무나 이게 다 제주도에만 있는 겁니까?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에 거의 아. 자생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저기 그 저 길바라고 후쿠스 그 길바라고 학명이 돼 있는데. 저 길바는 담황색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아... 그러니까 담황색이 보이잖아요. 이파리에도 보면은 약간 그러네요. 그죠? 예, 뭐 약간 느리끼리한 것도 돌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약초예요. 예, 예. 아 설사, 이질, 출혈, 피부 질환에 좋다. 예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 개야광나무 그 같은 경우는 지혈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가 어디 긁히고 그래갖고 피가 나면 저기 섬계 야광나무 이파리 갈아가지고 다 붙이면은 지혈작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바르면 제주도 분들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예, 거기 뭐 옛날에 뭐 약도 없고 그럴 때는 민간요법으로 이제 그렇게도 하시고 이 개가시나무는요 네. 조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예. 예. 조각하시거나 악기 제조하는 사람들이 저 나무 아 그럼 나무가 아주 단단한 겁니다. 예예예. 예.
가구나 악기 이런 다 변형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청부채. 예, 예. 이 대청부채는요 붓꽃과예요. 붓꽃 붓꽃 속 식물인데 우리 아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라틴어로 예, 예, 이리스죠. 예, 이리스인데 저 이리스는요 사실은 이제 히라보에서 왔는데 라틴어화된 단어거든요.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저거 디코토마라고 돼 있잖아요. 디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예, 두 개고 코토마는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갈라졌대. 예, 붓꽃인데 두 개로 갈라진 붓꽃인 거죠. 대청부채는. 아, 꽃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식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 학명 외우다가 다 학문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 사실은 조금 알면 이름 재밌네요. 학명 자체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이쁘잖아요. 아주 아주.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이 종자 TV 하면서 우리 예, 식물들 작물들 사진 저희가 꽤 많이 봤는데 예, 예. 제주도 멸종 이종들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낯선습니다 좀. 예, 예. 흔하지가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저도 제주도 가서 문헌에서만 보고 뭐 그림으로만 보던 거를 많이 보게 됐죠. 이거 황근입니다, 황근. 예, 예. 이 황근은요, 저 보세요, 무궁화랑 비슷하게 생겼.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꽃이 무궁화랑 비슷한데요? 예, 그 같은 히비스쿠스, 즉 무궁화 속 식물이에요. 아, 제주도 무궁화네. 예, 그러니까. 무궁화 속에는 무궁화하고 황근 두 개일 거예요, 아마 식물이. 제주도 무궁화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아. 이제 대만이나 하와이 이런 데 예. 가면은 큰 황근이라고 있어요. 그건 잎이 더 훨씬 큽니다. 그 열대 섬에서만 자라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제 이 황근 이거는 사실은 이 히비스쿠스 속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혹시 무궁화 학명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잖아요. 예예 예, 모르죠. 무궁화가 꽃이라는 건 아는데 예, 우리나라 예. 나라 꽃이라는 건 아는데 무궁화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예요. 오. 린네가 이제 식물학 분류학의 아버지 린네가 지은 이름인데 이게 시리아에서 왔다 하는 그런 시리아에서. 뜻이겠죠. 시리아에서 잘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자라죠. 근데 황근은 제주도에서만. 제주도에. 네. 그리고 무궁화가 사실은 꽃말이 이거 배우나 모르겠어요. 무궁화라는 꽃 자체가 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인내와 끈기. 아. 그 다음에 영원함. 그래서 무궁화네. 일편단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섬세한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하고 황근하고 이제 완전히 가까운 사촌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에 또 저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갖고요. 피부 미백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잎은 뭐 어떻게 따시더라도 종자는 따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예, 멸종 위기조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구하시면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 저게 이제 그 일부러 이제 저거 황근 식물을 제주도에서도 보존하려고 키웠어요. 키우고 있어요. 저 서귀포에 시곡공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서귀포에 정방폭포구 앞에 거기 거기서도 약초원에서 그러니까 키우고 있더라고요. 절대 이제 따거나 훼손하시면 안 되는 예, 예, 황금 예. 제주도 무궁화입니다. 제주도 무궁화.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섬식 이건 유채꽃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예, 아니 저기 저 유채는 아니고요. 예, 예. 섬시호. 네, 예, 예. 이제 이거 뭐냐 시호 속 식물이죠. 예. 섬에서만 자라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아주 특히 예. 옛날에 이제 섭지코지 이런 데도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 제가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보이긴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이것도 종자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라티시움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학명이.
라틴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아. 평평한. 또 그런데 시마, 시뭄, 시무스 이렇게 이제 붙으면 매우 모모하다는 뜻이거든요. 매우 넓은, 네, 매우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시호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꽃이 필 거예요. 네. 꽃이 노란 게 아주 이것도 이쁩니다. 아주. 예, 예. 그냥 우리 시호는 재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섬시호는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는 거. 이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효가 진통제, 해열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섬시호가 한번 멸종 거의까지 갔다가 예. 2006년인가 이제 보건사 파면서 다시 이제 복원을 아 종자를 받아서 예, 예. 이제 잘 키워서 또 예, 예. 이식시키고 이렇게 예, 예, 예. 아 이거 식물 하나를 살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런 거 전체적인 국가 사업으로 이제 그러네요. 해야 됩니다. 예, 예. 다음 거 보면 노랑할미꽃. 아이고 예, 예. 이것도 꽃이 이쁘네. 이게 이제 할미꽃인데 이제 그렇죠. 꽃이 약간 노란 빛이 돌잖아요. 이제 요새 한참 피었어요. 할미꽃이. 아, 이 할미꽃은 우리 내륙에서는 참 이쁜데요,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여기 완전히 만개하기 전 사진. 예, 예, 예. 지금 저 꽃을 보이는 거는 지금 완전 활짝 핀 거죠. 아, 그럼 우리가 아는 할미꽃하고는 틀리네요. 할미꽃이 저렇게 핍니다. 오. 예, 예, 예. 그 색깔이 우리 육지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예, 노랑 할미꽃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뭐냐 여기 체르누아라고 이제 학명이 이게 이제 저거는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뜻이에요. 할미꽃이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해열 설사 위장병 뭐 이런 거 이제 약으로 쓰는데 아 하여튼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할미꽃은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뭐 약으로는 쓰지만 늘 얘기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고요. 조금 쓰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할미꽃은 사실은 슬픈 추억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공경과 충성 뭐 이런 거.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에는요 할미꽃들이 주로 무덤에 많이 자라요. 아. 아 무덤 돌무덤 이렇게 해놓잖아요 제주도에. 근데 이제 거기에 무덤 위에 할미꽃들이 좀 꽤 피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육지에서도요 할미꽃은 무덤 근처에서 예, 많이 자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뭐 어떻게 보니까 조상에 대한 추억, 슬픈 추억이나 또 조상에 대한 공경심, 뭐 이런 충성심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할미꽃 저 종자가 저 이렇게 지금 수염 같이 이렇게 났잖아요. 네네. 그게 밑에 한 개씩 다 달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 같은데 하여튼. 네.